상추들 사나 이성훈 TV의 개그맨 이성훈입니다. 아 오늘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제가 여기 지금 촬영하는데 또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와 계신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또 촬영을 나와주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어마무시하게 딸랑 4명이 와주셨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와 이거 또 카메라가 우리 핸드폰으로 찍다 핸드폰뿐만 아니라 진짜 방송국 카메라 보니까 아 또 좋네요. 제 스튜디오에서 또 카메라를 또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가 터미를 맞았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정말 오래전에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들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정말 제 또래 분들 뭐 소리 지를 준비하십시오. 네, 정말 추억의 장난감 레트로 감성 토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로봇 수사대 K-Cops! 그래서 오늘 그 주인공들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언박싱은 아닙니다. 제가 중고장터에서 이렇게 예 이렇게 한번 받아와 봤습니다. 물론 뭐 종이 가방이지만 안에 내용들은 훌륭합니다. 기대하시라. 좀 기다리세요. 이 박스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자 바로 주인공. 자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제이 데커드입니다. 아. 제이 데커드만 있냐? 아니죠. 잠깐만 옆에 있어봐요. 바로 짜잔! 듀크 파이어입니다! 야 이거 뭐야? 듀크 파이어입니다! 아 멋있죠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덤맥스! 아저씨들 소리 질러! 우리 어린 상추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얘들이 뭔지. 얘들은 제가 한 초등학교 때 방영되었던 K-Cops. 원래는 아마 J일 텐데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서 K-Cops로 이름을 바꿔서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인공 기체. 얘 둘이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의 뭐 총이 되는 뭐 그런 건맥스인데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경찰차의 그 뭐 트럭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얘는 J로고 주인공은 데커드입니다. 데커드가 어디 있냐? 바로 여기 들었죠. 여기 지금 이렇게 경찰차가 탁 나오고 있어요. 와 경찰차 멋있죠? 우리 아재들 지금 보시면 난리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데커드입니다. 주인공. 이 친구가 사실 비운의 캐릭터이기도 한데 여기 지금 위용 위용 사이렌 울리죠? 네. 사이렌이 실제로 보여드릴까요? 여기 앞에 유리창을 눌러주면 와 이게 정말 오래된 제품인데도 이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변신을 시킵니다. 딴 따다다단 변신 탁! 허! 짜잔! 데커드입니다. 물론 실제 만화영화보다는 못생겼어요. 그래도 변신하는 경찰 로버트 얼마나 뭐 매력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의 마음을 가진 생각하는 로버트. 나에게는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 나에게는 소중한 친구들이 있다. 나에게는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얘는 이제 제이로더입니다. 주인공과 합체해서 큰 로버트가 되잖아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로버트로 변신시키기 위해 억지로 조형을 해놓은 듯한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변신시켜볼까요? 종일이가 합체 명령을 내려야 합체할 수 있습니다. 자 합체! 딴 따다다단 변신 탁! 우 해서 딴따라다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이렇게 탁 꺾어주고요. 얘가 씁니다. 따라다 서서 여기를 내려주고 다리를 벌려주고요. 얘가 오! 야 추억 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열려서 반이 갈라져서 얘를 이렇게 꺼내줘요. 요즘에 물론 트랜스포머나 굉장히 변신 로봇들 굉장히 디테일하고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었지만 우리 어릴 때는 이거 진짜 열광했습니다. K-Cops
다관과 썬가드, 케이캅스 뭐 3대장이었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 넘깁니다. 하하, 이씨. 그리고 이렇게 딱 걸려주고 V자 만들어주고 얘가 여기 들어갑니다. 짠짜라잔, 합체. 여기다가 탁! 어, 그렇죠. 딱 꽂아주면 여기가 가구가 딱 맞는 거예요, 전문적인 요로. 탁! 맞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쭉 뽑아주면 됐다. 우! 경찰 합체! 물론 뭐 우리가 요즘 가지고 노는 뭐 장난감들에 비해서는 조금 네 그렇죠.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얼굴이 좀 더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이 데커도 아 멋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한번 들어가네. 아 씨. 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다시 엔지. 자 얼굴이 쏙 빠집니다. 자 이렇게 빠지면 경찰 합체 제이 데커드. 경찰청 뭐 이렇게 지금 써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어 이게 일본말인데 뭐 억지로 그냥 뭐 한국화 시킨다고 막 여기다가 이제 막 태극 마크 막 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기 뒤에 있잖아요. 경찰청. 그래서 이제 데커드가 어떻게 해요? 거의 이제 죽잖아요. 얘가 거의 죽을 뻔해가지고 막 그럴 때 갑자기 영국에서 기사가 날아옵니다. 듀크가 날아옵니다. 와, 듀크가 파이어로더가 날아옵니다. 와, 얘네가 또 멋있게 또 구해주고 이제 제2의 주인공이 되죠. 보통 이 용자들은 대부분 주인공이 하나 있고 나중에 하나 더 나와요. 더 나와서 얘네랑 둘이 합체하고 뭐 그런 뻔한 과정을 거칩니다. 예, 아무튼 그래도 그 뻔한 과정이지만 우리들은 아주 열광했었죠. 자, 이 듀크 구급차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예, 구급차인데 뭐가 누가 봐도 지금 팔이 나와있죠. 예, 그래도 뭐 내가 데커드까지는 좀 봐줬는데 변신시켜볼까요? 로보터 변신. 아 아주 멋있는 우리 듀크. 자 이렇게 해서 짜잔 돌아가고요. 무릎 나와주고 팔 내려주고 짠짜라잔 아주 멋있는 What? 짜잔 듀크입니다. 야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야 뭐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얼굴 왜 이렇게 작아? 이거 저기 만화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거든요. 얘 날씬하고 멋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얘는 네 듀크 아무튼 듀크예요.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얘 파이어로도 얘가 이제 합쳐서 그렇죠. 여러분 듀크 파이어가 되는 겁니다. 소방차입니다. 아 경찰 합체에 이어서 이거는 뭐 소방 합체라고 해야 될까요? 아 뭐 이런 이제 뭐 디테일들 네, 여기 뭐 누가 봐도 여기 뭐 앞에 뭐 달리는 가슴팍에 뭐 달릴 만한 게 뭐 보이지요? 자 여기서 그럼 변신하겠습니다. 합체! 요거 떼주고 요거도 떼주고 얘도 떼주고 얘는 여기 이제 요렇게 잡아당겨주면 접어져요. 그래서 짜자자 요렇게 하면 다리가 와 멋있다. 어, 과학적이다 정말. 아 그렇지. 이렇게 해서 얘를 위에 꽂아줍니다. 탁! 탁! 꽂아주면 딱 맞고요. 와 오 그래도 이거는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자 그래서 안습 듀크가 다시 네, 팔로 변하죠. 얘가 이제 팔이에요. 보통 주인공은 이렇게 머리통이나 이렇게 가슴에 가는데 얘는 반으로 갈라져서 팔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딱 하면은 아 멋있게 팔이 됐고요. 주먹이 또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먹. 주먹이 탁 나와주면 이런 식으로 네, 여기 그래서 딱 들어가죠.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위영 위영 해가지고 여기다가 위에다가 어우! 얘도 소리가 납니다. 어디 눌렀지 내가? 아 여긴가 보다. 변신할 때 지금 막 오! 이렇게 하면서 변신합니다 해가지고 여기다 꽂아주고요. 자 뒤에 뒤에 뽑아주고 이거 그래 뒤에 이렇게 해서 뒤편에다가 여기를 딱 꽂아주면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꽂아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빠집니다. 얼굴을 착 빠지면 이게 바로 듀크 파이어입니다. 야 진짜 추억 좋네요. 듀크 파이어 어떻습니까? 아 멋있지 않나요? 멋있지 않다고요? 네, 뒤에 더 안 멋있어요. 뒤에는 팔이 다 많이 잘려있어가지고 뭐. 하지만 앞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 네. 뒤에 이렇게 네, 얘가 열리고요. 칼이 또 이렇게 쫙 빠집니다. 짜라짜라짠. 야 칼이 뭐 사람 얘 로봇에 지금 못만한 게 또 칼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도 뭐
많이 늘어납니다. 뭐 생각보다 우와 소방차 사다리차답게 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다시 칼 꽂을까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듀크 파이어까지 나왔고요. 자 이제 건맥스가 나옵니다. 건맥스 나름 그쪽에서 또 중요한 섀도우 마루 네,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나오는 형사인데 교통 경찰이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 다녔던 느낌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뭐 보시면 굉장히 뭐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세우면은 아 나나랑 너무 다르게 만드네. 무슨 트럭이야? 이거 뭐야? 건맥스입니다. 예. 오토바이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생겼고요. 네. 오 여기도 버튼 있어요. 이것도 불 저기 뭐 불 들어오나요? 얘는 안 들어옵니다. 오토바이와 함께 합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떼줍니다. 여기를 떼서 올려주고요. 여기를 벌려주면 짠짜라짠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쭉 다리를 돌려주면 다리 탁 돌려서 얘를 내려주고 그리고 내려주고 이렇게 되면 합체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벌어줍니다. 다리 아우 아우 징그러워. 이렇게 해서 고개를 뒤로 돌려주고요.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팔도 이렇게 뒤로 꺾어줍니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딱 열어주면 주먹이 이렇게 나옵니다. 앞쪽에. 그래서 여기에 이대로 그냥 꽂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슴팍에 얘를 이렇게 꽂아주면 어떻습니까? 그나마 좀 볼만하네요. 네. 그나마 좀 볼만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최강 합체를 해야 됩니다. J 레코드와 듀크 파이어가 합체하면 파이어 J 데코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어? 그럼 합체합시다. 일단 얘를 캐논프로 만들어놓고요. 이렇게 해서 맥스 캐논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됐잖아요. 말도 안 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냥 이거 접고요. 여기다 이거를 이렇게 꽂아놓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해요. 여기다 꽂아요 그냥. 있고 있고 이렇게 안 하면 심심하네요. 총 꽂아놓고요. 건맥스를 뒤에다 그냥 답니다. 매달아요. 그냥 확 돌려주면 건맥스 맥스 캐논포 모드입니다. 퍼져갔죠? 예. 아무튼 얘는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듀크 파이어와 제이 데코드를 합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내려주면 발이 완성됩니다. 여기 발. 양발이 완성되죠? 어떻게 해요? 여기 올라타면 됩니다. 올라타세요. 자, 일단 키가 커집니다. 능력치가 30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얘도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만화에서 봤을 때는 제이데코드 옆에 이렇게 막 멋있게 들을 해가지고 얘네가 아주 멋있게 거기다가 탁 달리거든요. 작게. 근데 얘는 닮은 손보다 더 커. 손이 너무 연약해. 만화와는 조금 다르네요. 그쵸? 딱! 그래서 멋진 않지만 자, 능력치가 60이 되었습니다. 앞에 본체를 내려줘요. 자! 와! 그리고 얘를 접어줍니다. 딱딱딱. 들어가시고 얘도 날개를 탁! 탁! 열어주면 앞에 이제 달면 되는 건데 여기 홈 있는 데다가 이렇게 꽂아줘요. 가슴팍이 뭐 어마무시하게 두꺼워졌죠. 자 여기다가 듀크 파이어의 요거 심볼을 뒤에 빼줍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 머리통에다가 붙여줍니다. 오케이. 엄마! 아 멋있습니다. 자 능력치가 92이 되었습니다. 옆에 칼 찹니다. 큰 칼 옆에 차고요. 요렇게 점점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자 그리고 맥스 캐논포를 야 그냥 말 그냥 오토바이 옆구리에 차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여기 있어요. 찰 수 있게 여기 탁 요거 요걸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양쪽에 구멍에다가 꽂아주면 완성! 파이어 제이덴커드 맥스 캐논 모드 컴온! 오, 아니 앞에서 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빠바바바. 이게 뭐야? 왜 여기다 달아둔 거야?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추억의 만화 영화 로봇수사대 K캅스의 파이어 제이데코드 풀 버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옛날 우리 추억을 막 부리간질
자극하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 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갖고 놀았던 장난감을 꺼내봤거든요. 그 장난감도 한번 언젠가는 소개해드리려고 했지만 그러면은 조금 더 깔끔한 장난감들을 한번 보여드려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구매자한테서 급하게 좀 구해봤어요. 옛날 가격보다는 훨씬 비싼 값에 뭐 구입을 했지만 추억에 비하면 뭐 그 정도 값은 뭐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뭐 값어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뭐 하나 더 구입을 했었는데요. 요거는 다음에 레트로 시리즈라고 해서 어린이 상추들은 그냥 아저씨들의 옛날 장난감 좀 신기하게 볼 수 있고 제 세대의 우리 구독자분들은 옛날 추억, 옛날 감성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장난감, 추억의 장난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것도 보여드릴 거냐면 이 친구의 가장 또 친한 친구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슈퍼필드 타이거입니다. 다음 달 겸이나 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 추억아 안녕.